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러시아 이슈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출금이 이제 두 시즌을 이어가고 피겨스케이팅은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도 현역으로 뛰는 기간이 유독 짧습니다. 이 시기에 국제대회를 못 나가는 선수들은 아마 생각이 많아지겠죠? 러시아 출금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부 러시아 선수들은 국적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역랭은 이적을 위한 7개의 신청서를 고려 중. 2022년 9월 8일 타스통신. 러시아 역랭은 접수된 3분의 2가 제시간에 제출되었고 이를 처리했다. 12월 집행위원회에서 7개를 더 검토할 것이며 선수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 캐나다로 이적하는 고난도 점퍼 울리아나 시리아에바는 누구인가? 2022년 8월 19일 스포츠24 뉴스. 코치들은 선수의 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을 잘 안다. 이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다. 이것은 조국에 대한 변절도 배신도 아니다. 절망적인 마음에서 나온 선택일 뿐이다. 인가 구르겐이제 선수는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우리 선수들과 경쟁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조지아 소속으로 트리플 악셀을 이미 성공한 선수고 2009년 4월생으로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에서도 역시 우리 선수들과 포디움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툴루첸코는 소피아 시프리나 선수가 이스라엘에서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10일 스포츠24 뉴스. 그리고 한 달 뒤 플루첸코 팀의 소피아 시피리나가 이스라엘을 위해 뛴다는 것이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이적하는 선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에 빠지지 않는 타라소바에게 마이크가 돌아간 건 당연하죠. 19명의 러시아 선수 이적 신청에 타라소바는 내년 있는 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답하다. 2022년 9월 9일 도쿄 스포츠 뉴스. 타라소바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이적하는 선수들은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경쟁을 피해서 일찌감치 조지아와 폴란드로 이적한 아나스타샤 구바노바와 에카테리나 쿠라코바 선수들처럼 말이죠. 올 초부터 러시아를 빠져나온 선수들이 있다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적을 하게 되면 한 시즌은 쉬어야 하니 시즌이 시작되기 전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를 탈출하는 피겨 선수들. 2023년 3월 24일 도이치벨레 뉴스.
아마도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팀 선수들이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받는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영맨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징집 연령의 선수들이 격전지 최전방에 배치된다면 다음 세계 선수권의 혜택을 주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운동선수의 시민권 전환은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그의 견해가 러시아 정부와 같진 않지만 이 의견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일부 코치들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금수저팀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적한 해 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바로 에테리 투투베리제 코치의 딸과 러시아 유명 배우 보리스 스몰킨의 아들인 다이애나 데이비스, 글래프 스몰킨 아이스댄스 팀입니다. 이 선수들의 논란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이들이 비밀리에 미국에서 결혼하고 국적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불거진 게 벌써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위에 있는 링크에 레이티비 뉴스로 참고하세요. 데이비스와 스몰킨은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로 옮길 것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하고 이 모든 의혹을 모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지아로 국적을 변경하였고 이번 시즌부터 조지아에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요. 결국 러시아 연맹에서도 이들을 놔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약간 조롱한 듯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몰킨과 함께 투트베리제는 1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언론을 황색 언론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2023년 6월 6일 스포츠24 뉴스. 등장인물. 아이스댄스 팀인 다이애나 데이비스와 글랩 스몰킨. 미국 스케이팅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리즈. 러시아 유명 코치이자 다이애나의 어머니인 에테리 투트베리제. 러시아 유명 배우이자 글랩의 아버지인 보리스 스몰킨. 제1자. 2022년 6월 작년 초여름 데이브 리즈가 운영하는 트위터 버스케이팅 레슨 계정에 다이애나와 글랩이 미국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데이브는 에테리 투트베리제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적당히 부인했다.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행정사무소. 2022년 3월 18일 혼인증명서. 다이애나 데이비스, 글랩 스몰킨. 최근 우리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돌고 있어서 상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이고르 슈필란트 그룹을 떠나 새로운 팀인 엘레나 노바크와 알렉세이 키리아코프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대표팀이며 새로운 팀과 함께 훈련하고 테스트 스케이트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길 기대합니다. 규칙 변경과 기술적 변화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팬들과 언론들의 이해와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제2자. 7월 투트베리제는 공개적으로 베이블 이즈를 비난했다.
제3장 9월 조지아 피그연맹 회장의 인터뷰 내용에 처음으로 조지아 이적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었다. 제5장 11월과 12월 그 후 러시아 그랑프리와 선수권 대회를 모두 스킵하고 미국 아이스쇼에 참가는 이어졌다. 제6장 1월 다시 TSL은 데이비스 스몰킨 팀이 이스라엘이나 조지아로 이적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글렙의 아버지인 보리스 스몰킨은 글렙은 이스라엘이나 조지아 시민이 아니고 러시아 시민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러시아 연맹은 데이비스와 스몰킨의 이적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린다고 밝혔다. 제7장 봄 보리스 스몰킨이 아들의 결혼을 거짓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3월 말에 다이애나와 글렙은 결혼기념일을 축하했다. 제8장 2023년 6월 6월 2일 러시아 대표팀 감독인 엘레나 차이코프스카야는 데이비스와 스몰킨의 이적에 대한 SE의 질문에 무시하듯 부인했다. 지지해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선수 생활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스댄스 러시아 국가대표인 한 선수도 체코로 이적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다리오 시리자노 선수입니다. 그는 이리나 하브론이나 선수와 파트너였으나 하브론이나 선수가 다른 선수와 파트너를 결성하면서 시리자노는 체코 선수와 다시 팀을 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체코로 이적 수순을 밟는가 싶었는데 러시아 연맹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러시아 연맹은 시리자노의 체코 이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2023년 5월 19일 타스통신 시리자노는 일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승인받지 못했다. 연맹의 규정에 따라 어떤 선수들은 승인되었고 시리자노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출전 정지를 거쳐야 한다. 데이비스와 스몰킨은 쉽게 놓아준 느낌인데 시리자노 선수는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선수들에게 일단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시리자노 선수는 결국 체코팀으로 가게 될까요? 이미 몬트리올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체코연맹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걸 보면 언젠가는 이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국내외 정서로 러시아는 암울한 공일 수 있으나 언젠간 맞닥뜨릴 러시아일 테니 앞으로 동태 정도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